네, 그러면 오늘 어드밴스드 워크샵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는 오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에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거는 앞에 이제 그 뭐지 ACO나 ASM 얘기도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Observability 이런 이제 가시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내부에서 이제 GKE를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떤 서베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부분 내용들이 보시면은 어떤 이제 가시성 또는 모니터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빠르게 찾고 그것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트러블슈팅 할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런 모니터링, 로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글 클라우드는 보면 모든 서비스들이 참이 뭐지, 모니터링이나 로깅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잘 프리디파인드에 있는 대시보드부터 해서 매트릭스, 뭐 익스플로어 등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서비스마다 가시면은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미니 페이지들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뭐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한 이런 모니터링만 쓰셔도 충분히 뭐 현황을 이제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뭐 프로메테우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클라우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저희 이제 뭐지 지금 오늘 세션도 보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쿠버네티스들을 이제 많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뭐 공식 문서에도 이제 당연히 이 뭐지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이런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로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이런 이제 공식 문서 상에서도 어떤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권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이제 구글이 이제 출간한 어떤 SRE 책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프로메테우스도 뭐 CNCF의 이제 쿠버네티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였었고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 하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또 에코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질문 주셨던 그라파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도 보면 앞에 이제 비슷하게 우리 GK 프로덕트 팀에서 이제 조사한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GK 위에 제가 앞에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상당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또 서드 파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상당히 좋은 어떤 모니터링 플랫폼이나 도구를 갖고 있음에도 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를 출시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모니터링 화면이에요. 보시면은 뭐 이쪽 왼쪽에 매트릭 익스플로러부터 해서 오른쪽 이제 대시보드 이런 것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이제 딱 보시면은 뭐 이제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근데 매트릭이 구조 체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프롬큐엘처럼 이 매트릭을 이제 쿼리하는 그 랭귀지를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 쿼리 랭귀지에서 MQL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MQL도 뭐 상당히 이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걸 이제 또 배우고 그러니까 뭐지 이제 쿠버네티스나 GKE 이런 거 쓰시기도 이제 바쁜데 이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 또 이제 배우시려면 조금 이제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익숙한 이 프로메테우스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이제 기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제 위에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텍스트를 해놨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전반적인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내용 설명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가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이제 보그라는 거에서 이제 오픈소스화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컨테이너 모니터링 시스템 보그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보그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글 내부에. 그리고 이제 이를 운영하던 이제 엔지니어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툴을 만들고자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았던 게 이 보그몬 구조를 받아서 보그몬에 있는 거를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구글 내부에서 쓰던 보그몬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 형태로 이제 오픈소스화 되었었는데, 이 보그몬 자체는 이제 이 구글 내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들, 대부분 저희 이제 구글 내부 서비스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서치라든지 상당히 이제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보그몬으로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찌됐든 저희 이제 구글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를 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저희 약간 색깔 여러 가지로 있는 이제 모나크라는 게 이제 저희는 탄생을 해서 그걸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는 이 보그몬의 어떤 사상이나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확장성이나 이런 이제 고가형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 오픈소스 프로메테우스를 우리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구글 내부로 가져올 때는 이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있는 이 모나크라는 걸 써서 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거기 오픈 OSS 페이지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조금 구조가 더 저기 화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빌딩 블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단순화 시켜서 이제 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은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알럿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있는 게 이제 외부 시스템인데 밑에 타겟들, 그러니까 뭐 VM이 됐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익스포터를 통해서 매트릭을 익스포트 하는 애들이 될 거고, 오른쪽에 이제 그 대시보딩 하기 위한 그래프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더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제일 가운데 있는 TSV, 타임 시리즈 DB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실제 이제 타겟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리트리버, 그리고 그래프 하나나 이런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외부로 노출시켜주는 이제 프롬퀘 API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 가운데 있는 TS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DB로 해서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저장하는 저 DB 자체가 어떤 이중화라든지 수평 확장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이중화까지는 고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혹시 이제 상당히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중화돼서 계속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 형태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요건들이 있을 때는 저 부분도 장애가 났을 시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이미 다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면 이제 저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인데, 이제 상당히 이게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써보시면은 뭐지? 설치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기클론에서 그냥 그 컴피그 관련된 YAML 파일 조금 수정하면 바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기동되고, 그리고 VM이나 이런 데 임포터, 아니, 그 뭐지? 거기에 이제 에이전트로 올려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바로 이제 컴피그레이션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이제 단순한 반면에, 이거 이제 이게 스케일 아웃해서 상당히 많은 모니터링 대상들을 이제 데이터를 끌어오고 장기간 보관해야 됐을 때 그게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뭐 타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어느 정도는 해결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해결하고 그거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고를 들여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뭐 맵 2기가 정도 되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뭐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은 VM의 프로세스 형태로 이제 띄워서 이 몇 개 안 되는 클러스터들을 이제 쉽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면은 점점 이제 클러스터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이제 스케일 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아니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더 늘어나면은 이걸 이제 샤딩형 형태로 뭐 프론트엔드 쪽 그리고 백엔드 쪽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쪼개서
그거를 이제 샤딩 개념으로 해서 쪼개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또한 보면은 이걸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확대를 했을 때, 뭐,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페더레이션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엮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위에 타노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하이라키를 하게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 한 곳에서 개발자가 이제 어떤 이 매트릭을 뭐지 인젝션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카디널티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ID라든지 IP 대역이나 이런 걸 레벨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되고, 하나의 이제 이쪽 한 곳에 어떤 장애를 발생을 시키거나 거기에 DB, 그러니까 TSDB나 이 부분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은 줄줄이 이제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앞에 이제 쭉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보면은 이 Cloud Managed Service for Prometheus, 이걸 이제 약어로 저희는 GMP라고 이제 부릅니다. 뒤에 이제 용어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GMP라는 용어로 해서 약자로 많이 쓰는데, 저게 구글 Cloud Managed Service for Prometheus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키텍처가 이게 이제 저희 뭐지 이 피치덱 또는 이 일반적인 소개 장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아키텍처인데,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 프로메테우스 자체 GMP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왼쪽이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실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컬렉터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컬렉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셀프 디플로이드 컬렉터, 이 두 가지가 되었는데, 이 두 개는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냥 프로메테우스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이제 배포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 실제 데이터 저장은 이 가운데 있는 모나크라는 우리 이제 구글 내부에 있는 TS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를 이제 호출하는 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모나크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컬렉터라고 돼 있는 이 저희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일부 이제 코드를 변경을 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렉터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 중간에 있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인제스트 API를 통해서 모나크로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는 이제 프롬퀘어 코린 API라는 게 이제 여기에 같이 존재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이 콜렉터들과 이 가운데 있는 모나크 그리고 프롬퀘어 API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나크는 저희 이제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API 영역도 저희 내부 매니지드 영역에서 이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오른쪽 나머지 영역들은 다 이제 별도로 관리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뭐 그라파나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러팅하는 알럿 매니저도 지금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조만간 추가돼서 제공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없는 동안은 저 알럿 매니저는 따로 띄워서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지금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들이 그렇게 설명드릴 내용들은 많지 않고 이 유즈 케이스로 해서 제가 뒤에 데모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걸 이제 정말 이제 간소화시켜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기반의 컬렉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그 데이터 매트릭들을,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읽어가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라파나가 될 거고, 기타 뭐 이제 여러 가지 툴들에서 이제 저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 프로메테우스 베이스 컬렉터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인제스트 API 통해서 모나크라는 우리 DB에 저장을 하고, 그 모나크 DB에 이제 프롬퀘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프롬퀘어를 저 모나크 쪽으로 이제 뭐지? 쿼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해서 컨버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롬퀘어 쿼리 API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앞단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MQL이라는 게 있었죠. 모니터링 쿼리 랭귀지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프롬퀘어 쿼리 AP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더 큰 아키텍처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 컬렉션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매니지드 컬렉션하고 셀프 디플로이 컬렉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에도 좀 이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인데 왜 또 매니지드 컬렉션 있고 셀프 디플로이 컬렉션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컬렉션 영역만 이렇게 두 개가 달라지는 거고 실제 프로메우스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가운데 아까 핵심 가운데 영역 모나크하고 그리고 프롬퀘어 API 이런 부분들은 다 매니지드 영역에 있는 동일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단 컬렉터 부분만 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니지드 컬렉션 부분들은 보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스크래핑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커스텀 룰,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룰 형태로 되어 있어서 YAML 파일로 이제 파드 모니터링이라든지 클러스터 파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그냥 YAML 파일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 파드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매트릭들을 수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매니지드 컬렉션을 주로 쓰는 목적은 지금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저 매니지드 컬렉터를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 파트들의 이제 모니터링 엔드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스프링 부트나 이런 것들에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그 모니터링 관련된 엔드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플래스크 같은 경우에 뭐 슬래시 매트릭스 같은 그쪽 이제 엔드포인트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능 지표들을 이제 가져다가 저장하는 부분이 이제 매니지드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 쿠버네티스 GK 내에 이제 C 어드바이저에서 나오는 매트릭들이 있는데 그 매트릭까지 수집을 하는 게 이 매니지드 컬렉션이 담당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셀프 디플로이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미 이제 쿠버네티스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바로 이제 매니지드 컬렉션 형태로 이제 바꾸기가 그렇고 또 거기에 많은 다른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니지드 컬렉션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GK 환경이 아니고 일부 저기 아예 떨어져 있는 이제 온프렘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 이제 셀프 디플로이 형태로 그냥 그 이미지 이름 그러니까 이제 쿠베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 거기 이제 사용하는 프로메테우스 이미지 이름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 이 GMP에 있는 그 이미지 이름으로만 변경을 하면은 바로 이제 데이터들을 뭐 수집하는 건 똑같죠. 이제 수집하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뒤에 보내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를 통해서 모나크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크 부분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구글의 이제 어떤 전체, 저 모나크 자체는 이제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TSDB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SDB에 대해서 이 왼쪽에 지금 제가 보면은 뭐 구글 플래닛 스케일 인메모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저걸 이제 구글링에서 보시면은 저게 아마 논문 형태로 발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은 이 글로벌 스케일의 TSDB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성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이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 이제 이 모나크가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크죠. 65 쿼터 트릴리언 그래서 6경 5천 조입니다. 저게 저도 저거를 어제 이제 그냥 영어로만 말씀드리고 말려다가 저걸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거를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메모리 자체에도 거의 2조 가까운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지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단위들이 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뭐 대상 자체도 58억 정도씩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쓰는 속도가 들어서도 상당히 빠르게 저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는 게 보시는 게 2년간의 리텐션 기간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앞에 말씀드린 타노스라든지 그냥 프로메테우스 썼을 때 저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타노스에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또 넣고 그걸 또 샤딩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이걸 쓰시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얘가 뒤에서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2년간의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 보관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 형태로 뭐 지금 미국 또는 우리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클러스터를 두고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되고 거기에 저장이 될 건데, 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케일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저장되는 거는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저 머너크 인스턴스에 저장이 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쿼리를 할 때는 저거는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어그리게이션 해서 쿼리 타임에 다 어그리게이션 하고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아키텍처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컬렉터가 데이터 저장을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 통해서 그 뒤에 머너크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로컬에 저장되는 게 없다고 저희가 여기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기 때문에 TSDB가 없기 때문에 HA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로컬에 조금 저장을 하긴 하는데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이 GK 클러스터가 Kubernetes 내에 있는 거 말고 익스터널에 있을 때 혹시 이제 망이 단절됐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약간 버퍼링하는 목적으로는 약간은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굳이 이제 저장해서 오랫동안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컬렉터 단에서 디스크를 뭐 상당히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QL 쪽 인터페이스가 이제 프롬QL 쿼리 API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사용자 프로젝트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구글 테넌트 매니지드 이제 테넌트 쪽에 있는 곳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그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이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 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한 개의 싱글 데이터 소스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리드 퍼미션,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됐든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 API에 대해서 앞단의 IAM으로 이게 이제 퍼미션 관련된 부분들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보면은 이 IA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저 프롬QL API 자체가 그 IAM 형태로 다 이제 프로텍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프로메테스가 제공하는 것들을 잘 관리형으로 해서 관리 버튼을 많이 줄여주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모나코에서 제공하는 2년 이상의 2년에 해당하는 이 보관 기간, 그리고 그냥 이제 기본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사용하셨을 때는 거기 설치돼서 본인이 이제 설정한 스크랩하기로 했던 그 데이터 소스들에서 온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 내에 다양한 아까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수집되는 그 매트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냥 프롬QL API를 통해서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GK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스템들 이제 뒤에 제가 시나리오 유즈 케이스에 집어넣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스토어 레디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매트릭들을 별도의 어떤 프로메테우스 컬렉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미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수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프롬QL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그래프나 대시보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있는 빅쿼리 이제 싱킹이 있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제공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매트릭들이 나중에 이제 빅쿼리 형태로 빅쿼리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비즈니스 퍼포먼스 매트릭들을 이제 익스포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프로메테우스 대시보드로 만들고 이제 모니터링도 하겠지만 저게 이제 빅쿼리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어떤 아날리틱스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그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올해 하반기쯤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일정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 부분도 나중에 제공되면은 상당히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제가 데모할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저기 구글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시면 모니터링에 저기 왼쪽에 이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덩그라니 우리 구글 서치와 같이 프롬QL, SQL 쿼리 하는 거, 프롬QL 쿼리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덩그라니 있는 그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설정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쿼리하는 매니지드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아까 컬렉터들은 일단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GKE 클러스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를 이제 그라파나에서 저렇게 데이터 소스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트릭들을 저렇게 그래프를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저 프롬QL 신텍스를 통해서 쿼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클라우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셀프 매니지드 그리고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각각 영역별로 해서 이제 구글 GCP가 이제 관리하는 영역이 이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프로메테우스에 정말 이제 그걸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딱히 프로메테우스를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냥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쓰셔도 충분히 저런 뭐 대시보드라든지 알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프 매니지드로 해서 왼쪽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던 것들을 그나마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로 가면은 버든을 한 반 정도는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반 그 하단에 있는 세 가지가 상당히 저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버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만 해소하시더라도 프로메테우스 쓰시는 데는 정말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지 초기 작년에 이건 이제 발표됐던 사례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버전을 가지고 이제 했던 그 사례인데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X라는 회사에서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드텍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에드텍 관련된 비드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뭐 온프렘이나 이런 데서 프로메테우스나 GKE 같은 걸 많이 쓰고 있었던 거를 이제 GCP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메테우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노스나 그런 걸 활용해서 장기 보관. 여기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2년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있잖아요. 저건 이제 타노스를 써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구축을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저렇게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저장을 하도록 만든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프로메테우스 쓰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타노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그분들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잘 동작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타노스를 이제 배포했을 때 거기 배포되어 있는 그 일부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샤딩 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리센트 30일, 뭐 90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나눠져 있잖아요. 360일, 720일 이런 형태로 이제 이 타노스 관련된 어떤 저장소라든지 그리고 쿼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샤딩하면서 상당히 많은 저런 리소스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저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되면 저게 또 깨져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성능도 저하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잘 돌아가도록 계속 이거를 유지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노고를 이제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걸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타노스 가지고 구축해 놓은 그 처음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 있고 이제 타노스 사이드카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다 중간에 있는 GCS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쿼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때 이제 끄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 타노스를 통해서 장기 보관소로 옮기는 이 부분을 이제 다 끊었고 이 장기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은 쿼리는 해야 되니까 보관하는 부분하고 쿼리 부분만 남겨놓고 다 이제 없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저 부분도 다 필요가 없죠. 다 뒤에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는 모나크로 다 DB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쿼리를 하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저런 관련된 상당히 큰 인프라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쭉 이제 설명은 드렸고 몇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로 해서 제가 데모를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응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 받으시려면 이거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아마 소정의 기념품을 배달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씩 데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매트릭 수집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GKE에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매트릭 수집을 하는 거를 이제 매니지드 콜렉터 사용해서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보시면은, 모니터링 대상. 일단 설명드릴 때는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네, 여기 왼쪽이 이제 모니터링 대상 클러스터가 될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분리는 시켜놨어요. 이런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링 대상에는 이 GMP 테스트라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헬로 월드 쪽, 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플래스크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GMP 시스템에 이제 매니지드 컬렉터들이 설치돼서, 저희들 매니지드 GMP 관련된 컬렉터나 이 오퍼레이터, 이빌레이터들이 이제 설치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매트릭들을 수집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니지먼트 툴 프로젝트는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게, 이 그라파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실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하다는 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고, 제가 데모는 그냥 한 곳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다른 유즈 케이스 할 때는 이걸 이제 분리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접근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GMP 시스템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구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이제 설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모니터링 관련된 YAML 파일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주기적으로 이 헬로 월드 이 안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그 매트릭들을 계속 수집해 가고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 통해서 모나크에 저장을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툴 프로젝트 이쪽에서는 매니지먼트 이제 GKE 클러스터 관련된 걸 하나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제 그라파나하고 프론트엔드라는 걸 저희가 설치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프롬퀘리 쿼리 API가 보면은 거기 IAM으로 프로텍트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라파나가 OAuth 2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오센티케이션 프록시 형태로 프론트엔드가 하나가 배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매니지먼트 툴 클러스터에는 이 그라파나하고 프론트엔드가 이제 설치돼서 그걸 접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로 월드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기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건데, 이 언어에 따라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스크,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그 익스포터 관련된 이 라이브러리 인포트하고 여기에 이제 엔드포인트 하나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이 플래스크 내에서 이제 들어온 리퀘스트 카운트라든지 그 HTTP 응답 코드별 카운트라든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저 슬래시 매트릭스 이 URL로 다 익스포즈 돼서 데이터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쓰는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것들을 프로메트 익스포터 형태로 해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각각 언어별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샘플에서 이제 한 것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익스포터를, 플래스크 익스포터를 추가하고 이거를 이제 조회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매트릭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트릭들은 이제 뭐지, 우리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서 다 수집을 해가고 이것들을 다 조회해서 그래프나 대시보드를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좀 전에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이 익스포터를 이제 구성을 했으면 이걸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매니지드 컬렉션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프로메테우스 많이 쓰실 때 컨피그에다가 이 스크랩 관련된 거, 익스포터 뭐 IP나 포트를 이제 지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매니지드 컬렉션을 사용할 때는 이 오른쪽에 from deploy.yaml이라고 돼 있는 여기 이 쿼드 모니터링 이
뭐지?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파드에 있는 특정 리퀘스트들을 던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이제 플래스크 디플로이먼트.yaml,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인데 거기에 이제 이 팟에 대한 레이블이 들어있을 거고 그거 맞춰서 이 매치 레이블 쪽에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포트는 이제 거기서 익스포즈하는 컨테이너 포트가 있으실 건데 거기에 이제 포트 네임 주신 거를 여기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같은 그 모니터링 대상 내에 컬렉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 이제 팟들을 저기 매치 레이블 통해서 선별을 하고 거기 포트, 플래스크 포트 지금 이 4000번을 30초 간격에 한 번씩 찔러서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제 저 앞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플래스크 HTTP 리퀘스트 토탈이라는 게 있었고 이것들은 보시면은 뭐 각각 메소드별로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코드별로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카운트를 누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프롬퀘리 여기 쿼리를 해서 던지시면은 이런 형태로 그래프들이 이제 바로 보이는 것들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GCP 콘솔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나크라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 API를 통해서 그 모나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여기, 매트릭 익스플로어 가시면은 거기 매트릭을 선택할 때, 프로메테우스 타겟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이 플래스크 HTTP 리퀘스트 토탈에서 좀 전에 보셨던 그 매트릭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여기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도 대시보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서 이제 다 꾸미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래프판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프로젝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뭐 같은 프로젝트면은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나눠져 있을 때 그쪽 이제 GKE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 어카운트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 서비스 어카운트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그쪽의 서비스 어카운트에 어찌됐든 매트릭 리드, 매트릭 뷰어 롤을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해서 할당을 해주시면은 그 프론트엔드 쪽 설치할 때 그 프론트엔드에서 데이터 끌어오는데 그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실 때 이 매트릭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건 다 이 IAM 문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테스트 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은 예, 저희가 이제 여기는 URL들은 다음에 저기, 뭐지, 우리, 웹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동일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참조하시면은 그 문제 없이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저희들 구글 클라우드 다큐먼트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를 따라 하셔도 동일한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frontend.yaml에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사용하는 프로젝트 아이디로 이제 변경해서 그걸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그래프하나를 이제 그냥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포하고 나면은 저거를 이제 포트 포워딩 통해서 그래프하나를 이제 띄우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제 막 이제 배포를 했으니까 데이터 소스가 하나 더 설정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 소스를 가셔가지고 프로메테우스 하나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때 URL은 보시면 여기에 딱 바로 저기 뭐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서 제 GMP에서 이제 익스포즈하는 프롬퀘리 API 엔드포인트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안에 프론트엔드 지금 같이 배포되어 있던 프론트엔드에 대한 서비스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URL을 여기다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가 원래 이제 디폴트가 포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겟으로 바꿔주고 이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래프하나가 이제 외부에 따로 통합되어 있는 거 이미 쓰던 게 있으시면은 저거는 이제 이 뭐지 프론트엔드를 배포할 때 외부 로드 밸런스 타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익스포즈를 하고 그렇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좀 전에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매트릭 쪽에 쭉 이 데이터들 이제 보이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보면은 대시보드를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그 해당 매트릭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뭐지 프론트엔드에서 프로메테우스 콘솔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매트릭 확인할 때는 이 프로메트스 콘솔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즈 케이스를 이제 썼을 때 이제 장점들을 제가 이제 별표로 이제 세 가지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거기 프로메테우스의 config.yaml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도 그냥 커스텀 리소스만을 YAML 파일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컬렉터의 config.yaml에 이제 반영이 되고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아까 앞에 계속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수집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거나 또는 뭐 HA가 고민되거나 아니면 글로벌이 고민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모나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HA는 확장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라파나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매트릭들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할 때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번 중간쯤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테스트 환경 만들어 놓은 거 접속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포워딩을 하고요. 네, 여기 explore 여기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아까 했던 건데 제가 이미 했던 건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론트엔드로 URL은 잡혀 있고 여기 데이터들을 한번 explore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로딩 매트릭에서 이제 매트릭들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저는 보면은 여기 Kubernetes 클러스터에 GK 클러스터에 프로메테우스를 배포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보면은 상당히 이 카테고리가 많죠. 여기에 뭐 AlloyDB도 있고 APIG도 있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제공되는 매트릭들이 다 이제 익스포즈 돼서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Kubernetes 쪽을 한번 찾아가 보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엔토스 매트릭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긴 하는데 여기에 뭐 이제 많은 것들 여기에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여기에 뭐 이런 토탈 바이트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나오 그래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매트릭 중에 또 가보시면은 여기에 뭐 이제 컴퓨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스턴스가 있을 겁니다. 네, 컴퓨터 하시면 이제 여기 VM 같은 것들 이제 올려놓으신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매트릭 같은 거 쉽게 찾아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거 하나 해보죠. 네. 여기 있는 거는 보면은 이제 실제 GK 클러스터하고 관련 없는 이제 VM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나와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클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VM들이 또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런 VM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관돼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뭐 여기 데브포 VM 언더바 VM 도시 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된 뭐 CPU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 대시보드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한 개의 화면을 끌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 우리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를 쓰시면은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하는 것까지 다 여기로 익스포즈가 되고 이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즈 케이스를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조금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은
이제 이 위에 두 가지가 이제 이미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GK 클러스터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매트릭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매트릭만 이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사용하는 레디스 또는 클라우드 SQL 이런 데서 나오는 매트릭도 이제 같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그리고 이제 쿠블렛하고 C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측정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다 익스포트를 시켜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매니지드 컬렉션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제공되는 모든 매트릭들을 이 그라파나 형태로 이제 그라파나에서 프로맥큐엘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이렇게 레디스가 있었을 때 이 레디스는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링 지표들이 이미 다 수집되고 이 모나크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프로맥큐엘 API를 통해서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앞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랑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개가 지표 어떤 지표를 이제 만드는 이 URL 매트릭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규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사용하는 매트릭 규격이고 오른쪽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걸 쓰는데 이 도메인 이름은 그냥 이제 구글 클라우드 API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kubernetes.io든 아니면 compute googleapis.com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패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는 이 도메인 이름 다음에 이제 이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매트릭 패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매트릭 패스는 근데 보면은 이 저희 뭐지 클라우드 모니터링하고 틀리게 다 언더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특수 기호나 이런 것들은 다 언더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변환돼서 이쪽 프로메테우스 매트릭으로 이제 변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 컴퓨트에 있는 인스턴스 유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그라파나에서 이제 조회를 할 때 매트릭 이름은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그 매트릭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언더바 구글 apis.com 언더바.com 땡땡 뭐 인스턴스 언더바 cpu 언더바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뭐 컬렉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다 수집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 매트릭 가져다가 여기 이제 앞에 설명드린 그 매트릭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든 그래프가 된 이렇게 그라파나에서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디스 매트릭도 마찬가지로 레디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설치하면 그러니까 메모리 스토어 저희 매니지드 이제 메모리 스토어인데 레디스 메모리 스토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통계 정보들 뭐 사용 메모리 뭐 CPU 이런 것들 다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거를 그라파나에서 그냥 매트릭만 선택하시면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지 쿠블렛하고 이제 그 GK 내 Kubernetes 내에서 이제 C 어드바이저 측정 항목들이 있는데 이 C 어드바이저에서 나온 항목들을 가지고 HPA도 돌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작업들이 이걸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을 이제 프로메테우스 뭐지 내 매트릭 형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매니지드 컬렉션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매니지드 컬렉션에서 쓰는 이제 오퍼레이션 관련된 컨피거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 에디팅을 이렇게 kubectl edit 명령을 써서 에디트로 열어주시면은 거기에 뭐 기본 내용들만 있고 이 컬렉션이란 부분이 따로 없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kubelet scraping이라고 해서 집어 넣어주시면은 그 C 어드바이저에서 나오는 모든 매트릭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정된 항목들이 있을 건데 이 C 어드바이저 매트릭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선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뽑아 놓은 것들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탑10 매트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CPU, 메모리 관련된 거, 뭐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 정보들이 이제 C 어드바이저 쪽 쿠블렛 쪽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거를 이제 이네이블 시켜야지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매트릭들이 필요하시면은 앞에 이거 쿠블렛 스크래핑을 이네이블 시켜서 데이터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정보는 저희 이제 프로메테우스 쪽에도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통해서도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같이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지좀전에지금보면은구글클라우드내에있는추가적인매트릭들을이제활용하는거하고그리고이제 C 어드바이저스크래핑을통해서데이터를얻었을때이제장점들이이제보시면은다른이제별도구성없이도이런것들을다사용을할수있다는부분그리고 C 어드바이저매트릭도그냥오퍼레이터컨피그관련해서한세줄정도추가를해주시면바로수집되고그거를장기보관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이가장큰장점이이런어플리케이션에서이제사용되는 GCP 내의다양한리소스들그러니까메모리스토어클라우드 SQL 이런것들에대한정보들도같이대시보드를뭐클라우드모니터링대시보드또는그래프나대시보드양쪽으로다만들어서활용을하실수가있습니다자그러면은유즈케이스이제세번째이제복수프로젝트를이제단일뷰구성하기그앞에이제타노스라든지아니면프로메테우스관련해서이제설명드릴때이런부분들이이제어렵고그리고관리하기어렵다고이제말씀을드렸잖아요이걸이제하는방법을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제구성은이렇습니다아까하고똑같아요이런이제모니터링대상프로젝트가한3개정도가있다고칠게요예동일하게안에는어플리케이션클러스터들이각각있을거고이것들은이제각각그안에서이제수집된정보들은그각각프로젝트단위의그뭐지모나크 DB 그클라우드모니터링 DB 내에다저장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구글 GCP 에있던모든것들은대부분다바운더리로보면이제프로젝트단위라고보시면되는데이것들을이제하나로묶을수있는게이제스코핑프로젝트라는게있습니다모니터링에이스코핑프로젝트를만들어서이세개를하나의이제스코핑프로젝트로묶으면은여기아까매니지먼트툴프로젝트에서이프론트엔드에서이제접근할프로젝트아이디를이제명시를하잖아요그거를여기이스코핑프로젝트에해당하는프로젝트아이디를주게주면은딱히이프로젝트가늘어나더라도여기에서이프론트엔드에이것들을계속추가하거나이럴필요가없습니다이거하나만이제바라보면은이세개의프로젝트에있는모든매트릭들을한곳에서그래프하나를통해서다접근할수있도록구성이가능합니다그래서이제이스코핑프로젝트만드는건이제구글클라우드모니터링의기능이라고보시면돼요그래서이제이모니터링쪽에가시면마지막에세팅이라는게있을건데거기에애드이가운데쯤에보면은 GCP 프로젝트에서기본적으로본인프로젝트만여기스코핑에돼있을거예요그런데이제추가적으로모니터링할대상들을선택을하고그걸이제스코핑프로젝트로이제묶게됩니다그래서저는이제여기보시면뭐 M 모드대부3번4번프로젝트를하나로묶어서새로운이제스코핑프로젝트로이제만드는거고그리고이방법은두가지입니다기존있던프로젝트사용하던게있으면은그쪽에묶으셔도되고저는이번에는여기새로운프로젝트로이제만들어서이두개의매트릭정보를볼수있는새로운프로젝트를하나만들어서사용을합니다그래서이제그거를 Add 프로젝트에서이제누르시면은얘가여기보면은이런작업들을합니다멀티프로젝트모니터링그건이제뭐IAM 권한이라든지이런것들작업들을이제자동화해서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그래서이제만들고나면은거기이스코핑프로젝트에가서이제보시면은거기에아까제가선택한두개프로젝트가모니터드프로젝트형태로두개가등록이되어있고실제이제새로만든거는이제스코핑프로젝트라고되어있는것을확인하실수가있죠그래서이제이만들어진다음에바로이제뭐지프롬 QL 인터페이스그쪽으로가셔서이제확인을해보시면은거기아까제가이제처음그플래스크헬로우월드이제어플리케이션에대한모니터링을했었는데거기에서이제매트릭나오는거플래스크 HTTP 리퀘스트토탈이라는매트릭을쿼리를해보시면은여기이오른쪽하단에이매트릭정보들을보시면은이프로젝트아이디가두개가다혼재돼서나오는걸보실수가있죠여기에 M 모드뭐3번4번이렇게다섞여서나오죠이한개의관리프로젝트내에서다여러개의프로젝트를다중앙에서이제뭐있는거지쿼리를해서가져다가볼수가있다는걸알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상당히이게간단하죠이제여러개의프로젝트가계속늘어나면은이모니터링스코프쪽에스코프프로젝트에추가만해주시면은바로바로그프롬 QL 이나클라우드모니터링등또는그래프하나에서그거를바로모니터링하고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이부분은뭐동일한거니까제가넘어갈게요그리고여기에서는이뭐지중간에프로젝트프론트엔드의프로젝트아이디를앞에구성도에도설명을드렸지만그스코핑프로젝트의프로젝트아이디를명시를해주시면은그부분들을다조회를할수가있습니다이부분은동일합니다이렇게넘어갈게요그래서이제그래프하나내에서도보시면은저기가운데이매트릭들을이제조회를했을때 GK
아니, 대부 3, 대부 4 이게 다 이제 섞여서 여기 한 화면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 기능은 상당히 이제 통합 대시보드 만드실 때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를 만드실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구글 매니지드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복수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단일 뷰 또는 리전 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프로메테우스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떤 페더레이션 안에서 이제 그걸 구성을 하거나 위에 타노스를 올리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구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뭐지 그런 장점들이 어찌 보면은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이제 기존 프로메테우스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셀프 매니지드 컬렉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URL 통해서 이제 가시면은 그 내용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딱히 스텝들을 있는데 이거를 다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구성도나 이건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요. 하나의 VM에 노드 익스포터 설치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냐 셀프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통해서 수집하고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인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텝들은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전부 또 데모로 제가 보여드리기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거 말고 그냥 제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설치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이 그래도 잘 보이시죠? 네. 여기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저기 뭐지 우리 구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공식 문서에 가시면은 이 URL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뭐지 YAML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YAML 파일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실제 이제 프로메테우스 셀프 매니지드 컬렉터를 설치하는 그 YA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그냥 저 뭐지 OSS 프로메테우스가 아닌 저희가 이제 만든 그 프로메테우스 엔진에 대한 이미지 URL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프로메테우스 그 GMP 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구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고 이걸 이제 프로메테우스 저기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저 부분들이 다 이제 배포가 됩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프론트엔드 있고 이게 제가 두 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프로메테우스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테스트 서버 아니 컬렉터 셀프 매니지드 컬렉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컬렉터로만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제 셀프 매니지드라도 저게 이제 컬렉터 역할만 하고 실제 저장은 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 통해서 백엔드에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VM에 보시면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냥 일반 프로메테우스 노드 익스포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끌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드 익스포터 이거는 그냥 프로메테우스에서 제공하는 노드 익스포터를 가져다 쓴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노드 익스포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JMX 익스포터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사용을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익스포터에서 가져오는 부분만 아까 그 매니지드 셀프 매니지드 콜렉터를 써서 저희가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드 익스포터를 제가 띄워놨으니까 여기에 노드 익스포터를 한번 쿼리를 해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VM, 리눅스 인스턴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제공하는 어떤 CPU, 메모리, 디스크 또는 뭐 네트워크 관련된 모든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얘가 익스포저를 시켜주고 요 매트릭들을 이제 바로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부분에 대한 이제 컨피그레이션은 보면은 기존 프로메테우스 쓰던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제일 하단에 지금 보시면은 잡네임에서 이제 이 스크랩하는 그 IP하고 타겟 IP하고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매트릭들을 수집을 해서 그 매니지드 콜렉션에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지 셀프 매니지드 콜렉터는 어쨌든 기존 프로메테우스 동일한데 실제 저장소만 우리 모나크 통해서 저장되고 그 클라우드 모니터링 API나 프롬QL API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네, 요게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봤던 매트릭이죠. 노드 CPU 세컨드 토탈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제가 다른 정보들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인스턴스 이름, 로케이션, 프로젝트 아이디. 네. 지금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있는 프롬QL 통해서 보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VMIP죠. 아까 제가 이제 설정한 VMIP하고 포트고 저 이름, 인스턴스 이름 자체를 제가 뭐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 타겟에 있는 그 이름이 그대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셀프 매니지드 콜렉션 자체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이제 프로메테우스 환경을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사용하는 뭐 쿠베 프로메테우스라든지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 이름만 변경을 하면 되고 혹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바로 띄워서 VM에서 이제 바로 띄워서 사용하시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걸 위한 바이너리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전환하실 때 그 바이너리만 교체를 하시면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그 대신 저장소하고 이 부분만 백엔드가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어쨌든 저거 설문 참여해 주시고요. 제 창에 지금 링크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게 타노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스코핑 프로젝트 모나크 통해서 확장성을 보장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저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의 가장 핵심은 뒷단에 있는 모나크가 그 타임 시리즈 DB를 타임 시리즈 DB의 그 제약 사항들을 다 해결을 해주기로써 이제 제공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마치게 되었네요. 원래 생각보다 이게 양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유즈케이스를 이제 많이 넣어드렸는데 정말 여기에 없이 제가 데모만 드렸으면 뭐 한 30분에 끝났을 수도 있을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유즈케이스 넣어놓은 게 보면은 그 뭐지? 제가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 여기 도큐먼트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씩 섹션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각각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썼던 그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퀵랩을 뭐지 클래스룸이나 이걸 안 만든 게 여기 이제 매뉴얼 가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서 이거 보시고 따라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썼던 이런 뭐 URL들 여기에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Managed Collection, Self Deploy Collection, 그리고 이거 FromQL 쿼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조금 그런 단위단위 기능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유즈 케이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매칭이 되는 유즈 그 이 기능들인데 이게 조금 기능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유즈 케이스 형태로 조금 정리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게 이제 룰 이베리에이션하고 알러팅은 있는데 저 부분은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제 멀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는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이게 좀 한글 페이지에는 요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아직 한글 페이지하고 조금 매칭이 안 돼서 일단 영어로 내용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쪽 왼쪽에 메뉴 트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매트릭스 코업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부분에 보면은 좀 전에 썼던 모든 레퍼런스 그 명령어 아니 그 YAML 파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보시거나 아니면 GitHub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은 내용들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